모든 에너지는 파장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네, 소리가 꽝 크면은 그거 진동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터질 수가 있어요. 고막이 터질 수 있습니다. 고막이 견딜 수 없는 파장을 받으면 결국 찢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견딜 수 없는 파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뇌파에도 베타파라는 파가 상당히 빠른 파인데 이게 정신 이상이 되면은 무슨 파가 나오냐면 베타파보다 더 빠른 감마파라는 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때는 막 파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참을까 폭발할까. 그렇죠? 이 두 선택을 두고 망설인 적이 많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폭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불이 났다. 가보니까 집이 다 타서 폭삭 내려앉았더라. 그럴 때에도 뭐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하!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까무르쳐 버려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를 내가 막아버려요. 예,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생명 에너지를 내가 막아버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까무르쳐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그 파장, 그 강력한 파장을 내가 감당을 못하면은 내 정신 작용이 완전히 중단돼 버려. 하여튼 여러분. 이 소리도 우리 귀에 우리 귀가 이미 우리 고막이나 우리 뇌가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소리, 그 만들어진 뇌와 청신경과 그 다음에 고막 이게 가장 좋아하는 생명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영역을 지나가 버리면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리는 소리가 너무 뭐예요? 에너지가 강력하면은 고막이 파열돼 버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서 나가는 발생되는 파장이 너무 뭐예요? 유전자가 견딜 수 없는 파장이면 유전자가 삐까닥할 수도 있어요. 유전자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조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립이 돼서 유전자가 DNA들이 네 가지 종류의 DNA들이 자 DNA 잠깐 봅시다.
이게 유전자의 구조인데 유전자의 그 부속품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종류의 DNA, 그렇죠? 이거는 당분, 인산, 염기라는 물질로 구성된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그러므로 네 가지 종류의 DNA 핵산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는 아주 어떤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 결합 에너지가 서로서로 이렇게 땡기는 그런 힘이 있어. 이 힘은 참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너무 센 에너지가 진동으로서 유전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뇌에서 유전자로 향하여 그 좋은 이 유전자에 아주 알맞는 그런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거죠. 그런 파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그러한 뇌파를 생산해내는 것을 무슨 파라 그런다? 그것이 아니 그런 알파파를 만드는 그 에너지 외부에서 우리 뇌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라 그러는데 그 생명 에너지를 파장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파다 이 말이야.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파장 이 파장을 electromagnetic spectrum이라 그럽니다.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다 하나의 이거보다는 이 그림이 낫겠네요. 엘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다 같은 에너지야. 에너지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파장이죠. 파장. 그런데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 소리를 전달해주는 파장을 무슨 파라 그래요? 라디오 파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라디오 파는 파장이 얼마나 크게? 예, 네. 큰 빌딩만 하답니다. 그 파장이 더 커지면 어떡해요? 산만 하고 지구만 한 파장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visible, 가시광선의 파장은 이 정도야. 이 정도인데, 실제 크기로 하면은 뭐예요? 예, 아메바, 예, 세포, 크, 그 파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외선, 적외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적외선 파장은 뭐만 하다고요? 핀포인트, 바늘 끝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그 적외선, 그래서 여러분, 적외선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 요게 맨 끝이 요게 빨간색이거든요. 요거를 가만 계세요. 아까
요거 가시광선 이렇게 보면은 뭐 있어요? 보라색, 파란색, 빨주노초, 그렇죠? 파남보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보다 바로 빨간색의 바로 아래가 뭐예요? 적외선인데 빨간색하고 바로 가장 가까운 적외선을 근적외선이라 그래. 가깝다고. 그 다음에 근적외선보다 조금 더 빨간색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을 그것을 뭐 중적외선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을 뭐예요? 원적외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부터 점점 멀어갈수록 열이 더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적외선 뭐 온열 매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어떻게 해요? 요리도 하고 감자를 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소리예요. 전자파야 그게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인데 다 같은 파야. 우리 눈으로 보는 파나 더 올라가면은 이제 엑스레이 나오잖아요. 더 빠르죠. 근데 이게 이제 늦어지면은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근데 우리 핸드폰이 바로 이 비슷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하죠. 그렇죠. 그 웨이브, 그 열이 많은, 열을 많이 발생하는 그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이렇게 하는데, 이 라디오파라고 그러죠. 라디오파, 마이크로웨이브파, 라디오파, 혹은 라디오 프리퀀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라디오파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파나 라디오파를 사람에게 이렇게 쪼이면 사람은 모르죠. 라디오파가 와도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데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으시시. 스트레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진동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좋은 파장이 오면은 좋은 파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알파파일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세로토닌이 생산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엔돌핀 유전자가 잘 진동해서 우리가 뭐예요? 아주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멜라토닌을 생산해내주는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잘 진동해서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혹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죠. 그 분위기 안에 있으면 그 좋은 파장 안에 있으면 우리 뉴스타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그렇죠?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좋은 유전자들,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이 나쁜 파장을 받아서 스트레스만 되지 엔돌핀은 안 나왔다든가 그런 파장,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엔돌핀이 잘 생산되고 그러면은 그 엔돌핀은 또 T임파구로 가서 T임파구 표면에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오는 뭐가 있어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 파장이 있어. 그래서 엔돌핀의 파장은 어떤 파장일까요? 좋은 파장일까요? 나쁜 파장일까요? 그래서 엔돌핀이 좋은 파장을 가지고 오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참 이게 이제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어. 아.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세포막, 이 세포 안쪽, 세포 바깥쪽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게 세포 한가운데 세포 핵이고 세포 핵 속에 뭐가 있어요? DNA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피 속이에요. 이 피 속에 뇌신경으로부터 이게 뇌신경이야. 뇌신경으로부터 뭐가 생산됐나 하면은 엔돌핀이 생산됐습니다. 왜? 왜? 뇌신경이 뭘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생명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을 탁 받아들였을 때 그 뜻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뇌세포가 그 좋은 생명파를 받으면은 뇌세포는 뇌파도 발생하고 동시에 뭐도 발생해요? 그 그냥 전기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파장을 가진 물질들을 생산해냅니다. 지금 현재 이 뇌세포로부터 생산된 물질을 여기 엔돌핀이라고 합시다. 아세요? 그래서 엔돌핀은 이 엔돌핀 고유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네,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T임파구라는 세포라 합시다. 이 T임파구라는 세포 속에, 세포 표면에 이 외부로부터, 뇌세포로부터 전달해 오는 파장을 받기 위하여 안테나가 있어. 근데 그 파장은 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가지고 와. 그래서 엔돌핀이 이게 좋은 파장이요, 나쁜 파장이요? 아주 좋은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쁨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파. 우리 여기 서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는데 서인이만 보면 너야. 아마 이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엔돌핀이 생겨서 그 엔돌핀은 요 파는 서윤이 파야. 파를 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T임파구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파가 생길 때는 그 손녀에 대한 외손녀네. 그러니까 외손녀를 뭐 할 때? 사랑할 때. 미울 때 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움파가 있고 뭐예요? 사랑파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미움파는 사랑파를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파를 무슨 파라 그래요? 방해전파라 그래요. 예. 만약에 이북에서 어떤 선전방송을 할 때 이남에서는 그 라디오 파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방해파를 쏘아올리면 그거는 이남에서는 방송이 안 들려. 아시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파를 쏘아줘도 사단이 그 사랑을, 사랑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움파라고 하는 뭐예요? 방해전파를 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쪽을 선택하면? 미운 쪽을 선택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고 우리의 유전자는 자꾸 그런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툭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탁 와서 이 안테나에 탁 접촉했을 때 이 엔돌핀이 가지고 온 파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 미약한 파를 세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증폭시켜서 점점 안으로 갈수록 더 크게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에 뭐예요? 꺼졌던 유전자의 전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탁 이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켜져요. 이렇게. 이거는 어두운 유전자죠. 다 꺼져 있어요. 이 유전자 여기에 다 켜집니다. 이 유전자가 기쁨으로 엔돌핀이 가져온 전파로 꺼져 있던 이렇게 켜지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일까요?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일까요? 나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일까요? 그렇죠. 우리 생명적인, 이게 생명파로서 생산된 생명물질인 엔돌핀 같은 것이 전달하는 파는 결국 D임파구에 전달이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생기는 생겨있는 암세포를 뭐요? 죽이는 자연항암제 같은 좋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생명적인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유전자를 작동시킵니다. 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로부터 무슨 물질이 생산돼요? 자, 이 줄 따라가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물질이요? 이게 자연항암제야. 이것들이 가면은 암세포를 죽일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면은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어. 하나도 부작용이 없이. 근데 이 물질이 조금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암세포는 이 물질도 결국 무엇을 운반하고 있겠습니까? 이 물질도 이 물질의 고유 파장을. 그러니까 어떤 파장이냐면 암세포 나와라 이놈 모새끼다 하는 파장이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암세포들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파장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암세포는 조금밖에 생산이 안 됐을 때는 암세포는 어떻게 하게? 암세포는 일단 행동을 차지합니다. 일단 더 이상 퍼지는 것, 더 이상 커지는 것, 이것을 자제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은 암은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동면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도 5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암 동면 상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제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파장이 많이 전달이 돼서 이 T임파구들이 이런 물질을 많이 생산한다면 드디어 심지어 동면 상태 들어가서 숨어있는 암세포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서 암은 완치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파가 얼마나 많으냐, 강하냐, 뭐요? 약하냐. 이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박사님, 이번에 다시 재충전하러 와서 전파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지만은 그 말이 과학적으로 뭐예요? 정확한 말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더 우수한 저 재충전입니다. 예원님도 이제 박수 좀 치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전기가 더 일어나. 전파 증폭작용을 한대요, 증폭작용. 그래서, 메가와트밖에 2와트밖에 안 되는데 박수를 치면은 이게 20와트로 전폭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이 군중이 필요해요.
군중 속에 있으면 이게 증폭이 돼요. 내 감정이 더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그걸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자 조절하잖아요. 예, 네,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에너지를 뭐요?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공명이 돼가지고 소리 그냥 아 해도 공명이란 건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또 울리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이래서 여기 울려서 또 반사대 절로 가고 하다 보면 저기 가면 뭐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그걸 제일 멋지게는 아니지만은 가장 활용을 잘한 사람이 누구게? 히틀러. 아이씨, 뭐야. 와!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속에는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이론도 있다니까. 그죠? 히틀러 총통이 말하는 말이 뭐요? 맞다! 옳소! 그 서로 공명하는 거예요. 그럼 히틀러가 준 에너지는 한 사람 목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수만 배, 수십만 배로 확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아 하는 것을 제가 이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 하면서 이 사랑의 생명에너지가 더 빨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생명에너지가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향하여 가서도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알았다, 그렇구나. 이게 굉장한 생명이었죠. 무엇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요? 사망파. 생명파가 아닌 사망파.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아, 결국,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삑삑삑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컴퓨터도 점점 이게 작동이 안 돼. 전기는 통한데 뭐요?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면 컴퓨터가 뭐 때려도 반응을 잘 안 해. 근데 그런 것과 꼭 같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병이 나는 것도.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면은 D임파구 속에 있는 자연항암제 생산 유전자가 탁 켜져서 탁 때리면 탁 켜져서 저걸 왕창 생산해가지고 가서 암세포 팍 죽여버리고 이러면 암에 안 걸린다. 그런데 그 생명에너지가 점점 떨어져서 이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암 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했다면은 암 치료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생명 에너지를 더 공급받고 올려줄 때 자연히 암은 자연히 치유되지 않겠냐. 이것을 소위 자연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우주에 에너지가 존재한다.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모든 물체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딱 대야에 떠놓고 옆에서 총을 꽝 쏘면 그 대야 어떻게 돼요? 물결이 일어나. 그 소리 에너지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 소리 에너지 때문에 공기가 진동하고 그 공기의 진동파가 수면을 진동하게. 알겠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에너지는 각각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해요? 다른 형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물결이 되고 바람이 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도사들이 이야 하면 뭐가 나와요? 바람이 촤악. 근데 그게 바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파가 나와요. 전자파가 강력하게 나가면은 그것이 뭐예요? 공기도 입자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에 그 공기가 전하를 띠게 더 강하게 띠게 돼요. 그러면서 공기에 뭐요? 유동이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그 국부죽이지만 거기에 바람이 생긴다. 그죠? 싹 생겨가지고 예, 그 상대방을 팍 넘어뜨리는 것도 있잖아.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요새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뭐요? 칼싸움 하면서 막 날라. 아셨어요? 그러면 그런 돌을 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파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파장이 이 사람을 뭐요?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공중에서도 날게 할 수도, 자기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날라면 뭐가 와야 돼? 바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가는 뭐예요? 파가 있는 거야. 아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에너지를 봐서 확 떠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 그런 종류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역사,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칼싸움 잘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둘 다 죽어요. 아시죠? 문제는, 누가 뭐예요?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래서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에너지는 나는 저 사람을 뭐요?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철저하게 심어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만 보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의 물체인데 이 모든 물체는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물체도 에너지의 지배를 뭐요? 받고 있는데, 인간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물론 우리가 바람 불면 우리도 날려가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 에너지 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작용하는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 왜 바람, 햇볕, 전기 이런 것은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르냐 하면은 전기한테 아무리 갖다 빌어도 전기는 몰라. 근데 영적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대상에게 그 에너지를 주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에너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뭐요? 쫙 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원천은 내가 진짜 그 에너지를 원하는지 뭐요? 원하지 않는지를 아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전기 에너지는 그건 모르죠. 전기, 발전소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뭐 울진 쪽에 대놓고 전기야 나한테 와라. 아, 안 오죠. 전기는 그저 법칙대로 전기줄만 타고 가라고 하는데 막 무조건 하고 가죠. 끄면 못 들어가고 뭐예요? 켜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 에너지는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그냥 기 그러지 않고 그 에너지는 그래서 그냥 이 우주의 존재는 그냥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기라고 부르죠. 그러나 나를 인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에너지, 개인적인 에너지가 있어. 그것을 뭐요? 그냥 기라고 그러지 않고 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명파는 일종의 무슨 파다? 영파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파가 둘로 나뉘면은 생명파가 있고 그다음 뭐예요? 그 생명파를 방해하는 사망파가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영파, 우리는 하여튼 인간 생명체는 이 영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사망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명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은사라고 그래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다른 사람 영만 분별했지 자기 영은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받은 영을 분별하는 영파는 결국은 사망판 그게 돼. 진짜 생명파는 내가 어느 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줘서 나 자신을 결국은 뭐요? 사망파에, 즉 사망에 거하고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파를 생명파라 그래.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물질들, 이런 물질, 우리는 물질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병이 낫는 것은 결국은 물질로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들이 운반해 주는 무엇으로? 파장으로서 해결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 뉴스타트는 음식 뉴스타트. 그런데 지금 뉴스타트는 뭐예요? 네, 파장 뉴스타트예요. 에너지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음식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좋은 파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참 이거 보면요, 보면은 참 옛날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한 5살, 6살 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백혈액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스트렙토마이신도 못 사 먹고 주사도 못 맞고 그래가지고 뭘 먹으면 백혈액이 낫는다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양이를 잡아 먹으면 이야 그래서 누가 고양이를 잡는데요. 이야 고양이들 지독하대요. 이야 네.
그거를 죽여가지고 그 뭐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고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개를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묶어가지고 뭐요? 몽둥이 가지고 막 저 폐가 개가 막 와! 그거를 보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끓여서 먹는다는 건 이건 파장이 뭐예요? 이거는 사망 파장에서 아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유전자가 뭐예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생명파의 특징이 결국 뭐예요? 진선미드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더럽게 생긴 것도 벌써 생기기부터 못 먹게 생긴 것들은 뭐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생긴 거 먹고 이래놓고 먹는다는 것은 이 모순 아닙니까? 그죠? 그 벌써 보기부터 에이 징그러 아주 나쁜 파장이 들어왔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디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는 뭐 몸에 좋대. 그거는 지금 분명히 이게 무슨 파예요? 이 사망파야. 몸에 좋대. 그거 먹으면 뭐 낫는데. 주로 뭐요? 그거 먹으면 세진대. 주로 이런 아주 세속적인 그 파장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여러분. 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도 하나의 파장의 뭐요? 산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파, 생명파가 오면은 우리는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일어나기를 원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하는 상태가 물질로 엔돌핀이 되고 세로토닌이 되고 멜라토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아주 만족감을 주는 CCK라는 물질도 만들고 우리를 아주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도 만들고 예.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 프로그램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내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면서 상구야, 광식아, 행복하거라. 정혜라, 부디 뭐예요? 치유를 받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결국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릴 때는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파가 뜻으로 오고 파장으로 오면서 그 생명파가 뭐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말씀 속에 생명파가 있다. 응, 맞잖아.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거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4절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사실 이거는 그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치유력, 치료 치유시켜 주는 것에도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 무슨 력이다? 치유력이다. 자연 치유력이다. 결국은 에너지로서 뭐예요?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엔돌핀이 들어와서 어떤 음식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한다는 말도 알고 보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에너지, 파장으로서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말은 물론 뭐예요? 파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나 우리의 세포나 우리의 유전자나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에너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만큼 우리가 생명파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하 자연 치유력이나 치유력은 결국 생명파의 뭐예요? 일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생명현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생명파가 바로 자연치유력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말씀이 생명파라면은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참 이게 모든 것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이 산속을 산책을 하다가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 언덕에서 퍼져 있는 이렇게 펴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 전원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이 베토벤에게 강력한 뭐요 진선미의 팔을 쫙 보내서 베토벤아 정말 아름답지. 이제 그 베토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야, 이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봤으면? 음악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파를 하나님이 베토벤에게 무슨 파로 바꾸길 원했습니까? 음악파, 소리파로 바꾸길 원했다. 그래서 베토벤 그러면서 소리파로 바꾸려고 하니까 베토벤의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기 시작해. 그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 짜란 짠 짜라라란 짠짠짠 짜라라라. 너무 좋아. 이거야. 그래서 베토벤이 뭐예요? 그 머릿속에 짠짠짠짜라라란 짠짠짠짜라라란 짠짠짠짠 짠짠짠짠 그 전원을 보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자기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뭘 쳐요? 피아노 쳐. 나도 좀 그런 재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걸 쳐놓고 탁 그걸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순지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파를 오순지 위에 뭐예요?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파장을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탁 옮기는 거예요. 한 폭의 그림에도 결국은 그림이지만은 그것은 그 화가가 받은 뭐예요? 파장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파장이 담긴 것을 작품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파장이 잘 담겼을수록 그 음악가가 아닌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그 음악을 들어도 뭐예요? 그 베토벤이 본 뭐예요? 저는 풍경이 보이는 거야. 예. 네. 참 이 파장은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장이 어느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네.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파장을 우리가 뭐예요? 기록하고, 예. 네.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슨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파장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 파장을 무시하고 파장은 없이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목석이라 그러죠. 목석. 목석. 왜? 인간미, 인간 파장이 안 나온대. 결국 무슨 진선미, 사랑 파장이 안 나온대. 이거는 뭐예요? 이 남편은 그냥 옆에 놔놔도 돌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파장밖에 안 나오니까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사람 파장이 안 나와. 생명파가 도대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성경 말씀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 놓으면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 뭐요? 그래, 맞아 하고 같은 파장에 공명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하고 느껴서 이 속에 있는 파장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차원에서 가장 느끼기 쉽도록 전달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예요?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보셔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요? 그 파장 하나님의 생명파를 전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치유가 뭐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도 알고 보면 무슨 덩어리요? 파장 덩어리요. 그림도 알고 보면 파장 덩어리. 음악도 알고 보면 뭐예요? 파장 덩어리요. 결국은 인간도 뭐예요? 파장 덩어리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좋은 파장이 나가면은, 순진할수록 그 파장을 빨리빨리 느낍니다. 저는
개를 아주 좋아해요. 개. 어릴 때부터 제가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개를 키우면 그 비극이었습니다. 다 비극으로. 왜? 다 죽어. 누가 잡아서 먹든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쥐가 많아가지고요. 또 개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왜? 우리도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예. 우리도 맨날 배고팠는데. 어릴 때 그 배고팠던 거 생각하면은, 응? 우리가 9살, 10살 때 배고팠던 거, 그 춥고 막 차고 나면 막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게 있어야지. 그게 뭐 6.25 끝나고 막 바로 그때인데. 근데 그때 쥐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쥐를 잡는다고 뭐예요? 쥐약을 놓은 거를 배, 개도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쥐약 먹은 쥐 먹고 막 죽는 거야. 그 사랑하던 개가 쥐약을 먹고 막 경련을 하면서 막 뭐 토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봤는지. 하여튼 저는 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를 보면은 얼마 저한테서는 아예 개사랑 파장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집에 가도 처음 보는 강아지라도 뭐예요? 제가 들어가면 뭐예요? 제가 들어가면 막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막 막 하던 개도 제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뭘 느끼는 거예요? 파장을 느껴.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느껴. 그래서 저는 서윤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뭔가 뭐예요? 아, 파장이 더한 것 같아. 파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점점 우리 뇌로부터 몸으로부터 세포로부터 나가는 파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파장인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이죠. 하,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을 인식하고 그 파장의 중요성을 더 주는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 네. 근데 사람들 중에 이 영적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무당은 무슨 영을 잘 받아? 무슨 파장? 예, 이 사망파를 잘 받아요. 사망파를 잘 받아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해서 이렇게 속이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 무당. 전문 무당. 그런 무당들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느 분께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이 경제 이 위기가 이게 지금 현재 경제 위기는 파장이 굉장히 나빠요. 이게 참 수상한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파장의 문제 이거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파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영적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동행하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장을 내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 이게 지금 이게 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야 솔직히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금 일단 이론적으로 인식을 시켜놓고.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들어가야지. 실질적 결국 이건 뭐예요? 이 이론을 내가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실생활에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느냐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원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이론부터 정립을 해놓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물질이 결국은 파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하는 그 단적인 증거부터 우리가 확립해놓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자.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옛날에 우리가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원자. 원자. 그러니까 이 공기 안에도 지금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원자가 결합해서 어떤 특수한 물질을 이루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원자끼리 붙어서. 그건 분자라 그래요. 분자. 그러니까 수소 하면은 그거는 사실 수소 하면은 주로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딱 모여서 수소 분자를 낸다. CO2 할 때는 C는 뭡니까? 탄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한 개하고 O2 그러면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탄산가스 분자라고 그랬대. 아시겠어? 그래서 물 H2O는 산소 한 개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 분자라고 분다 하자. 분자. 그래서 분자나 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꼭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놨냐, 뭐를 몇 개하고 뭐를 어떻게 붙여놨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본래 원료를 보면 뭐예요? 똑같다니까. 이 세상이 희한해요.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원료를 보면 똑같아. 똑같아. 그 참 희한하죠. 우리 살, 단백질하고 금속하고 쇠하고 다르죠? 자, 분석해서 들어가면 기본 원료는 뭐예요? 똑같아. 기본 원료는 똑같아. 네. 기본 원료 똑같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공부는 과학이 없이는 성경 공부가 잘 되지를 않아서 우리 성경 프로그램을 성경과 뭐예요?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어야지 성경이. 자, 여기 커피 잔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다 쪼개서 가루를 내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제일 작은 가루로 만들면은 그게 뭐예요? 원자라는 게 나오네. 원자. 원자를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노랑 동그란 거 이거를 뭐라 불러요?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데 원자 핵 안에 이런 입자들이 들어 있어. 그리고 이 노란 원자 핵 주위를 뭐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전자가 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전자를 너무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이게 좀 희한해졌는데 마치 원자가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이 원자 핵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또 다른 입자들이 있어. 뭐냐면 양성자하고 뭐예요? 중성자라는 입자로 원자가 구성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딱 세 가지야. 뭐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하고 뭐가 다르냐? 쇠하고 단백질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양성자, 중성자의 뭐예요? 숫자가 달라! 수소는 뭐예요? 양성자 한 개. 양성자는 한 개니까 전자도 한 개. 산소는 뭐예요? 양성자 8개. 탄소는 12개. 질소는 14개. 이래가 원료는 똑같은데 개수가 달라지니까 물질의 성질이 뭐예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달라 보여도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개수의 차이로 물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파장의 뭐예요? 파장의 이 파가 달라질수록 눈에 보이다가도 뭐예요? 어느 손으로 안 보이고, 네. 성질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그건 다 에너지야, 파장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몇 개 양성자, 중성자 몇 개가 어떻게 뭉쳐져 있냐에 따라서 파장이 뭐예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걸 맺는 것은 요렇게 양성자, 중성자 뭉쳐지도록 하는 뭐가 작용한 거요? 파장이 작용한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 몇 개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파가 원자 핵을 구성했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부터 뭐가 좀 안 맥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거꾸로. 여기다가 이 원자핵에다가 강력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가 돌 건데 여기다 강력한 파장을 보내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에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물질이 뭐예요? 변해. 그래서 자 이게 몇 개 있고 이게 몇 개냐 따라서 이제 소위 동위원소라는 게 그런 거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전자 수가 달라져. 자 그래서 이 파장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계란 흰자위가 흐물흐물한데 마이크로웨이브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 열 파장을 받으면은 하얗게 딱딱해져 굳어버린다고 변화시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장 물질은 파장의 지배를 받고 뭐요? 있어. 어떤 파장이 들어가는 따서 어떻게 변해요? 각각 다르게 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유전자도, 좋은 말을 들으면은 우리 유전자는 뭐예요? 좋은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뜻에는 뭐예요? 나쁜 반응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 근데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지금. 근데 이제 생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니까 이제 파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된 상태는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어때요?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라는 물질이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사과가 떨어지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익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건 무식하기 뭐예요? 싹이 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리 익어도 에너지가 작용해야 이동을 하지, 위치를.
근데 그걸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이거 쓰니까. 뉴턴이 처음으로 사과가 왜 이동을 하지? 그러면 반드시 그게 중력 같은 뭐예요? 지구가 이 사과라는 물체를 땡기는 힘이 작용,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특히 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뭐예요?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좀 저는 한심해요. 왜? 방사선 치료는 그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는 X선 파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선 파장이 굉장히 뭐예요? 세니까 세포들을 뭐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유전자 다 망가뜨려. 그러니까 방사선을 많이 쬐면 뭐예요?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그 파장이 들어오니까 유전자가 삐까닥거려서 암에 잘 뭐예요? 걸린다. 그러니까 파장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뭐 방사선만 엑스레이만 해도 분명하죠. 분명하면 하다면은 사랑파 생명파가 들어오면은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은 그로 인해서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예. 이제 뭐 좀 터득하는 거죠. 예. 예? 몇 번 해야지. 예, 몇 번 반복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다 합니다. 뉴턴은 분명히 그 파장의 힘을, 에너지의 힘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파를 발견한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이라 합시다. 그런 사람이 환자를 보면 뭐예요? 생명파가 이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생명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영파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파가 전자기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다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고 믿고 선택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영파다. 영파는 나를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그럼 소망은 믿음보다 더 큽니다. 왜? 내가 그냥 믿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해 주시겠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었어. 그럼 나도 낫겠구나. 나는 뭐예요? 다. 이게 이제 희망이에요. 소망이지. 그래서 이 생명이 파장인 줄을 알아야 방사선 치료보다 생명선 치료가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와. 그 여기에 지금 자, 그러니까 뉴턴이 그 중력을 발견하고 우리 경주 씨, 우리 동생 야 상민아, 너 인마 사과가 왜 떨어진지 알아? 아 근데 상민이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 상구형 저 정신과에 가보지 그래. 이게 다른 세계에 사는 거야. 그 파장의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파장을 모를 수가 있어. 이 파장의 세계, 특히 생명파의 세계, 이것이 성령의 세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다.
그래서 그런 생명파가 없는 삶으로부터 생명파가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나를 생명으로 이 옮겨주는 이 파장, 이 강력한 파장이 강력할수록 드디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죽지 않는 생명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할 수 뭐예요?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신나잖아요. 그 생명의 개념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뭐 생명이 뭐냐? 그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안 죽는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파장이 있으면은 죽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살린다. 박수! 네. 네. 아, 그럼 부디 예, 부디 이번 기간 동안에 예, 이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고